2019년 9월 17일 화요일 밤 10시 19분에 출근했습니다. 기사님들도 안전운전 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잠원동에서 파주 와동동 운정 45,000원 자동 들어와서 잡았습니다. 택시 타고 쏘겠습니다. 여성 개인 택시 기사님께서 안전하게 운전해 주셨습니다. 택시비는 5,100원 나왔습니다. 고객님 만났는데 운전석 앞쪽에 타이어가 빵꾸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어 이제 수리해야 되거든요. 긴급 출동 부르셨습니다. 운정신도시 파주 와동동에서 완료했습니다. 운전석 앞바퀴 쪽 빵꾸 나서 제가 28분 대기했는데요. 법인 고객님께서 무슨 28분이야? 한 10분 정도 대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전화드린 시간 전화기로 확인해 보시고 제가 11시 8분에 출발했다고, 그러니까 28분 대기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30분 대기는 26분부터 30분 대기가 책정되고 1시간 대기는 46분부터 책정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당한 서비스를 하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허위보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당연히 정당한 서비스를 했으니까 고객님도 인정하셨습니다. GS25 운정 미소점 와동동 1553번지 요쪽 먹자에서 콜이 조금 나옵니다. 대리기사님들 여러 명 계시네요. 가람마을 4단지 버스 정류장에 계시면 빵빵시 55분에 라페스타 가는 셔틀 첫 차 있습니다. 4시간밖에 못 자서 그런지 눈이 침침합니다. 와동동 1553번지 이거 말씀드리는 것도 글씨가 조금 겹쳐 보여요. 많이 피로하네요. 오늘은 셔틀 타면 라페스타까지 갈 때 쪽잠 자야 되겠습니다. 30분 대기해서 피크타임 다 끝나버리고 고객님한테는 안 좋은 소리 듣고 뭐 이러면은 수입이 별로 안 좋지요. 30분 대기비 5,000원 수수료 20% 1,000원 떼고 3.3% 원천소득세 132원 빼면 3,868원 이거 추가되는 겁니다. 근데 30분이면 2만원짜리까지 이렇게 완료할 수 있어요. 그럼 16,000원 버는 건데 예. 일반 콜일 경우는 5분에서 한 7분 정도 대기해서 고객님 안 나오시면 취소하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고객님한테 한 7분 정도쯤에 20분 넘어가면 5,000원 대기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 손님들 뭐 대기비 주고 싶으면은 좀 더 기다리세요 이런 말 하고, 만약에 대기비 주기 싫으면 한 10분, 12분, 13분 뭐 이 사이에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법인콜은 무조건 대기해야지요. 농담으로 10년, 100년이라도요 대기 거부, 경유 거부 뭐 그런 거 못합니다. 법인콜. 가람마을 3, 4, 6단지 버스 정류장까지 가셔서 92번 타시면 라페스타 가실 수 있습니다.
막차는 가람마을 3, 4, 6단지에서 23시 51분에 지나가네요. 대기 없었으면 여기에서 가람마을 3, 4, 6단지 버스 정류장에서 92번 타고 벌써 빵빵시 16분에 라페스타 도착했겠네요. 이렇게 대기가 걸려버리면 기사분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법인콜 고객님, 일반콜 고객님, 기사분이 출발지에 도착하면 바로 출발해주세요. 기사님들의 소중한 시간 아껴주시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 운전석 앞바퀴가 빵꾸 났으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오늘 같은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반 콜이었을 경우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고 취소 이렇게 했으면 대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지요. 뭐 이런 상황, 빵꾸난 상황이면은 일반 콜 고객님의 경우에는 거의 취소를 하시고 다시 접수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옆에 대리기사님은 폰 두 개로 왼쪽에 로지 세 개, 오른쪽에 로지 두 개, 두 개 업체에 가입하신 거지요. 로지 다섯 개, 그리고 오른쪽에 카카오 월 22,000원 내는 프로 서비스는 가입하지 않고요. 그냥 저처럼 쓰시고 계시네요. 프로그램 여섯 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옆에 기사님께서 여기는 힘들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대리기사님들은 많고 콜은 없고 콜 떠도 저기 파주 금촌역 부근 그쪽 가는 콜이 좀 뜨지요. 방금 전에 카카오로 12,000원 탄현역 가는 거 떴는데 못 잡았습니다. 가람마을 4단지에서 빵빵시 55분에 셔틀 탔습니다. 라페스타로 가고 있습니다. 한숨 자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다 껐습니다. 스마트폰 전원 끄고 충전하면서 푹 잤습니다. 귀마개입니다. 귀마개까지 하고 잤습니다. 셔틀 라페 종점에 도착했는데 옆에 기사님께서 툭툭 치셔서 깨워주셨습니다. 아이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쪽잠 자야 피로 풀리지요. 라페에서 다시 또 강남 택틀에서 가면서 자겠습니다. 교보까지 또 열심히 쪽잠 자겠습니다. 오늘은 신사역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는 쪽잠을 못 잤네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쪽잠 자면 피로가 약간 풀리죠. 아까보다는 상태가 좀 좋아졌지요. 휴대폰 끄고 충전했더니 스마트폰 배터리가 100%로 빵빵합니다. 이제 머리가 좀 맑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 콜 잡으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사역에서 천천히 신논현역 교보로 이동 중입니다. 건당로지 D2로 자동 들어와서 논현동에서 부천 도당동 3만원 잡았습니다.
388m입니다. 방금 전까지 편의점에서 쉬고 있는데 반가운 기사님들 만나서 술 먹자고 하셔가지고요. 저는 술을 1년에 안 먹자면 한 번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술은 못 마셨고 대신 건배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같이 술 드신 대리 사장님이 저도 술을 좀 프로그램 끄고 같이 마시자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기 너무 피곤해가지고 4시간밖에 못 자서 지금 현재 5만원 찍었으니까 3만원짜리 두 개 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내가 6만원을 줄 테니까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싫습니다. 100만원을 주셔도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뭐 그렇게 하고 저는 당연히 술을 안 마셨고요. 대신 같이 얘기 들어주고 또 얘기하고 그렇고 이렇게 체력 보충하면서 이렇게 콜 기다렸습니다. 많은 얘기 나눴는데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 셔틀 타고 강남 오실 때 그 법인기사님이시거든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옆에 타신 일반기사님이 법인기사님한테 법인기사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쓰리잡을 하신대요. 법인기사분이 왜 그렇게 일하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 아프셔서 병원비 이렇게 내는데 쓴다고, 자기는 3시간 자는 것도 아깝다고 대리운전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우리 대리기사님들 참 열심히 사십니다. 건강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시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방에서 장거리 콜, 요금 높은 거 이렇게 타신다고 하네요. 저한테도 뭐 얘기해 주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비법이요. 근데 저는 장거리 1시간 반 넘어가는 거는 혈압이 낮아서 졸리고 쉽게 피곤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 이렇게 농담하십니다. 지방에서 장거리 콜 위주로 타시고 5년 경력이시고 매출 하루에 30에서 40 정도 매출 올리십니다. 부천 내동에서 완료했습니다. 50-1번 타고 김포공항역 가서 김포공항역에서 신논현역 교보로 가야 되겠습니다. 가는 사이 쪽잠 많이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졸리려고 합니다. 신중동역까지는 3.1km. 원종사거리 거리까지는 1.5km. 원종사거리 쪽으로 이동하는 게 더 가깝네요. 원종 사거리에서도 콜이 조금 나옵니다. 원종동에서 이왕 3만원 자동 들어오네요. 지금은 졸린 상태라서 못 잡겠습니다. 신논현역 교보에 도착했습니다. 4시간 자서 너무 졸린 상태고 몸이 피곤해서 우선 밥부터 먹고 한 콜 더 탈지 그냥 퇴근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대리 꿀팁 영상 녹음 편집 업로드 하느라고요 수면 부족으로 체력이 아주 바닥나서 아주 피곤합니다.
밥 먹고 퇴근했습니다. 밤 10시 19분에 출근했으니까요. 9시간 43분 정도쯤 밖에 나와 있었던 거고요. 오늘 매출은 법인 노지로 5만원 한 건, 건당 노지로 3만원 한 건, 총 로지 두 건 8만원 매출입니다. 아, 오늘은 4시간밖에 못 자서 아주 머리도 멍하고 몸도 피곤하고 위험해서 다운콜을 타기가 조금 주저했고요. 하여튼 가장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오늘은 가급적이면 콜을 좀 안 잡은 편입니다. 오늘 매출이 0 아니네요. 하여튼 우리 기사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아, 오늘 저녁에 푹 쉬십시오. 저도 대리 꿀팁 편집 업로드 지금은 우선 안 하고요. 들어가서 빨리 자야 되겠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빨리 피로 회복해서 또 힘내서 오늘 저녁 화이팅 해야지요. 아,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은 챔피언입니다. 대리 꿀팁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 행복, 사랑, 돈 모두 넘치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로또 1등 당첨되세요. 감사합니다.